가격을 알아보러 가시죠. 아, 역시 검은 게 예쁜데. 아니 그 저기 뚜뚜님은 검은색이 더 예쁘다고 하시는데요. 저는 제가 봤을 땐 전혀 아니죠. 핑크만의 그 간지가 있죠. 네. 아, 보십시오, 여러분. 아, 너무 발라. 좀 밝게 나오는데 네. 장난감 같아요. 장난감 아, 같다고요? 진짜 귀엽게 생기긴 했어요. 네. 아, 씨, 존나 예쁜. 아우. 예쁩니다. 네. 전 국민이 유튜브를 오늘 그게 아니구나. 전 국민이 궁금한 제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안녕하세요. 테로TV의 테로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 보이시는 것 같이 코베야 엑스온 미니 버너에 대해서 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상시와 같지 않게 제 옆에 누군가가 계신데요. 네, 오늘은 특별히 뚜뚜님과 함께 코베야 엑스온 미니 버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오늘 뚜뚜님 나오셨는데요. 네, 오늘 되게 의상이 되게 장난꾸러기처럼 입고 오셨어요. 네. 아니, 너무 평소에 너무 많이 입는 옷인데요. 평상시에 여러분들 파격적인 뚜뚜님의 패션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은 뚜뚜님이랑 방송을 달고나 라이브를 할 건데요. 달고나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 집이 버너가 없어가지고 버너를 특별히 제가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버너도 같이 한번 뚜뚜님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그 버너 같은 경우에는 캠핑 감성의 그런 이제 미니 버너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네. 느낌인데 뚜뚜님 평소에 그 캠핑 좋아하십니까? 가고 싶어요, 맨날. 아, 가고 싶어요, 맨날. 네. 자주 가신다는 얘기죠? 아니요. 네. 네, 그러면 저희 그 코베야 엑스온 미니 버너 얼마에 샀고 어디서 샀는지 가격을 알아보러 가시죠. 와, 너무 같다, 금방. 와, 난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와. 네, 저는 캠핑그라운드라는 페이지에서 샀고요.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서 샀어요. 여기 보시면은 네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까만색, 하얀색, 하늘색, 핑크색. 저는 개인적으로 핑크를 샀어요. 핑크를 막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닌데, 제가 봤을 때 핑크가 제일 예뻐서. 가격은 52,000원인데, 쿠폰 할인을 받아서 51,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코베아가 유명한 회사 아닌가요? 여러 가지 뭐 디자인이 비슷한 느낌의 더 저렴한 제품도 있었지만 이 제품을 선택했고요. 뭐 사실 뭐 저기 버너라는 게불잘 들어오고 안전장치 잘돼 있고 뭐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요 보십시오, 보십시오. 아, 간지나죠? 아니 그 저기 뚜뚜님은 검은색이 더 예쁘다고 하시는데요. 저는 제가 봤을 땐 전혀 안 좋아요. 핑크만의 그 간지가 있죠. 무게는 1.2kg. 가로 26cm, 세로 20cm. 높이는 상판 제외하고 8.5cm. 상판 포함하면 12cm 참고해 주시고, 자, 코베야 엑스온 점화가 안될시 점검 사항이라고 해서 가스 용기가 올바르게 장착되었는지 확인해 달라고 하네요. 엑스온은 자석 방식이기 때문에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동봉된 설명서를 보고 참고해 주세요. 라고 자석? 뭐가 다른 거지? 그림과 같이 돌려서 점화해 주시고 천천히 돌려서 가스. 에이, 모르겠다. 그냥 실물 봅시다. 네, 그러면 제품 실물을 한번 언박싱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옷이 네. 훔치셨어요? 아, 이거 찜질방 옷이요? 아, 이거 호정이님이 저한테 선물로 주신 겁니다. 네, 그러면 그 상자를 가위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그렇게 큰 가위로요? 이거요? 네. 저희 집에 칼이 없어가지고요. 왜요? 이거. 그게 뭐죠? 이거 음식 배달 올때 네. 비닐 뜯는 거. 아, 그걸로 이게 되나요? 돼요. 아, 예.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되네. 대박. 대박이다. 나는 왜이 방법을 몰랐을까? 할인받아서 51,000원에 버너는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요? 진짜 완전. 이런 안전장치는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막 버리시는데? 자, 일단 박스고요. 네. 아우. 아, 역시 코시국답게 마스크를 보내주셨네요. 네. 뒤에
핫팩도 있어요. 아, 뒤에 핫팩도 있습니다. 핫팩도. 자, 이거 보시면은 예, 미니 버너다. 아이고야. 미니 버너답게 이렇게 뭐 크진 않아요. 맞죠? 상자가. 네. 네. 일단은 디자인이 아, 간지나죠? 이 핑크색. 제 또 티셔츠랑 또 같이 또 커플로 핑크색이네요. 네.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닐에 쌓여 있고요. 비닐을 제거해 볼게요. 네. 아, 보십시오, 여러분. 아, 이거 너무 밝나? 아. 어, 좀 밝게 나오는데. 네. 이거 그냥 약간 또 파스텔 톤 핑크입니다. 아, 지금 화면이 조금 하얗게 나오는데 파스텔 톤 핑크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흰색 아닙니다. 사용 설명서가 있고요. 네. 아, 비닐을 벗겼네요. 어떻습니까? 아, 되게 예쁘지 않습니까? 장난감 같아요. 장난감 같다고? 아, 진짜 귀엽게 생기긴 했어요. 네. 아씨, 존나 예쁨. 아우. 예쁩니다. 그러면 저 이제 근데 그 가스가 있나요? 아니, 없어요. 아, 왜 가스 안 써주셨어요?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아, 이거요? 여기 보면 과대 불판 사용 금지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들 꼭 주의하십시오. 미니 버너기 때문에 과대 불판을 사용하지 마시고 보시면은 자.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는 부탄 가스를 사러 갔다 오고 있습니다. 자, 디테일을 여기 화면에서 웹캠으로 보이는 것보다 핸드폰으로 근접 촬영해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핸드폰 화면 동시에 나올 건데 아, 이거 손잡이부터 뭐가 묻었죠? 아, 젠장. 계속 드럽게 흘리네. 걸려도 이름이 걸리네. 이거 조심해 주세요, 배송에. 이거 저희가 붙인 게 아닙니다. 원래 붙여주셨어요. 아, 이거 잠깐만. 이거 지워지겠죠? 아니요, 이 부분은 배송 문제도 아니고 원래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잘못 만들어진 거죠. 자, 일단은 가까이서 보시면 보이는 것처럼 아, 되게 예뻐요. 일단은 저는 뭐 이런 거 좀은 그냥 쿨하게 넘어갑니다. 어차피 캠핑을 가거나 했을 때 뭐 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뚜껑 까볼게요. 단순합니다, 그냥. 번호가 뭐 크게 뭐 없죠? 이거 단점 같은 거 좀 보이시나요? 일단은 네. 상판 여기가 네네네. 지금 혹시 안 보이죠? 아, 보여요. 보여요? 네. 이거 손때 같은 거나 이거 손에 자국이... 기름기가 많으신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되게 자국이 좀 잘 생겨서 나중에 좀 네. 쓰다 보면 좀 많이 지저분해 보일 것 같긴 해요. 아, 그거 네. 코베아께서는 만드실 때 이런 거 좀 그걸 뚜뚜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잘 만들어 주시고요. 일단은 버너라서 크게 막 기능이 복잡하고 이런 건 없고 그냥 디자인만 좀 가까이서 보시라고 제가 한번 근접 촬영해 봤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가스 사왔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불이 잘 들어오는지 확인해 보고요. 불을 가스를 어떻게 장착하는지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뚜뚜님께서 직접 한번 부탄 가스를 장착해 보시겠습니다. 이네마트에서 편하게 아주 쉽게 살 수 있는 거 오늘 깔맞춤했어요. 네. 누구는 버너랑 깔맞춤이고 누구는 부탄 가스랑 깔맞춤이고 아주 대단합니다. 자, 부탄 가스. 이거 아까 그 설명서에 적혀져 있는 자석식이라 가지고 네네. 여기 이거 홈만 맞춰서 하면 바로 끝. 뭐 이렇게 내리고 이런 거 없나요? 네네. 아까 여기가 그 설명에 자석식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거 제대로 이거 홈만 맞춰가지고 키우면 네. 돼요. 아, 그러면 이제 아이고야 깜짝아. 그러면 자 이거 덮어주시고요. 네. 화력을 한번 테스트해 볼까요? 불 터지는 거 아니겠죠? 자 봅시다. 이렇게 했는데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쪽으로 돌리는 건가? 어? 잠시만요. 네. 아 이게 안전 장치가 이렇게 눌러서. 아 눌러서. 제일 센 거예요. 오, 예. 화력이 셉니다. 보여요? 예, 잘 보입니다. 꺼주세요. 무서워요. 아, 불을 줄이고 있군요. 네, 어느 정도까지 섬세하게. 오. 네. 이렇게까지. 지금 웹캠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 핸드폰에서는 잘 나오니까 제가 좀 다시 한번 켜 주시겠습니까? 네. 근데 이게 눌러서 해야 되는 거여 가지고 조심하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보세요. 이거 보세요. 보세요. 오. 네, 화력 되게 좋네요. 여기 막 이렇게 생긴다, 이게 막. 오,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이거 기준선 있죠? 얘가 여기 오프에 가야지 정확히 꺼진 거니까. 여러분, 가스 그런 거 누출 안 되게 잘,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그 코베아 엑소 미니 버너에 대해서 간단히 리뷰를 해봤고요. 크게 뭐 버너가 부탁가스 꽂고 그 다음에 불 들어온지 확인하고 뭐 안전장치 어떻게 됐나 상판 드러내보고 뭐 이런 거라서 기능적으로 크게 복잡한 건 없고, 저는 일단은 이 제일 마음에 들었던 이 미니 버너 이 얘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일단 때깔이랑 디자인 되게 심플하지 않습니까? 네, 되게 레트로 감성이었고, 그리고 자석식 여기 꼽을 때 옛날 우리 흔히 말하는 그 압착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눌러서 하는 버너 그보다는 자석식이어서 그냥 가까이 들이대면 딱 붙는 거, 그거 되게 간편하고 좋았고, 크게 뭐 단점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가격이 좀 세다. 할인을 받아서 52,000원짜리를 1,000원 할인 받아서 51,000원을 샀지만 가격이 좀 세다. 그거 말고는 디자인이나 그거 좀 깔끔했고, 여기 좀 배송 여기 불량처럼 여기 약간 뭐가 묻어 있었던 거, 그거는 조금 더 제품을 출고하실 때 한 번 더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뚜뚜님 오늘 보셨는데 어떠십니까? 생각보다 진짜 좀 귀엽긴 해요. 네. 네, 귀엽게 생겼는데 네.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제 쓰다가 가스가 이제 다 돼가지고 갈 때는 여기가 안 보이니까 이걸 드러내서 하거나 아니면 여기 구멍이 있거든요. 네. 여기로 폼을 잘 맞춰서 해야지, 아니면 이게 안에서 이렇게 돌려봐야 되니까. 네네네. 그럼 좀 위험하지 않을까. 아까 그 뚜뚜님께서 이제 부탄가스를 장착을 할 때 상판 다 드러내야 되니까 불편하다 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네. 뭐 그거는 저도 일부 동의하는 바고요. 혹시나 보시고 리뷰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나 댓글이나 메일로 글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혹시나 이제 캠핑 갔을 때 좀 약간 캠핑 감성을 좀 예쁜 감성 뭐 그런 것들 여성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요즘 여성분들도 캠핑을 많이 가시니까 조금 뭔가 레트로 감성이나 캠핑을 갔지만 되게 뭐 이것저것 캠핑 장비 예쁜 것들을 이렇게 분위기 나게 조명도 딱 해가지고 그렇게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다 하시면은 이 코베아 엑소 미니 버너도 구매를 고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가격이 좀 세니까 여러분 잘 참고하셔가지고 소비 합리적인 구매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뚜뚜님과 함께한 버너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테루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리뷰 끝났네요. 네. 네. 어려워라. 네, 그러면 코베아 엑소 미니 버너 제가 이걸 어디서 샀고 가격이 얼마인지 한번 알아보러 가시죠. 그렇게 보시면 어떡해요. 그럼 어떻게 봐야 되세요? 네. 자, 1차 커트 하나, 둘, 셋. 어떻게 괜찮아요? 네, 괜찮아. 맞으신 거 아니에요, 금방? 맞았어요. 맞죠? 봐요, 던져봐요. 내가 보면 안 되니까. 네. 근데 이게 그래도 무거운데? 방금 이 정도면 딱 좋은 것 같아. 하나, 둘, 셋.